문재인 대선 후보 선대위 특보단으로 임명이 됐었다. 다음 달 충북도청에서 지역단체 간부들과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까지 개최했고 북한 공작원의 지령으로 미군 최신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활동으로 국가보안법 위반하여 3명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 4명 중 3명이 구속된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의 이들 중 일부가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 3명을 접촉해 다양한 북한 지령을 받은 뒤 국내에서 이를 실행한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그 과정에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활동비를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F-35A의 도입 반대 투쟁 말고도 2018년 12월로 거론되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추진 활동, DMZ 평화 인간띠 활동, 통일 밤 묘목 100만 그루 보내기 운동 등의 활동을 벌였는데 국정원 등은 이를 북측 지령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은 이들이 수년 전부터 북측과 접촉한 사실을 확인해 지금까지 확인된 활동 외에도 북측 지령을 받아 실행에 옮긴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3명은 2017년 5월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단에 참여한 이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충청 지역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이들을 포함한 노동단체 전현 간부들은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열망을 실현할 문재인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고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초적폐 주제에 놀립니다. 검찰 이들에 대해 회합, 통신, 이적 동조, 찬양 고무, 잠입 탈출 등 국가보안법에 있는 대부분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 5월 이들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 다수를 확인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간첩 사건 변론을 자발적으로 맡아왔던 민변 소속 변호사는 당초 이들에 대한 변론을 맡았다가 지난달 27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다음날 갑자기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첩 사건에 민변이 없으면 섭섭한데 갑자기 사임했다고 하니 합리적 추측으로 재판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으니 발을 뺀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변이 맡은 종북 사건 중 하나가 서울에서 열린 한 행사장에서 마크 리퍼트 당시 주한 미국 대사를 테러 공격을 한 김기종을 변호했습니다. 테러를 저지른 김기종은 붙잡힐 당시 한미연합훈련이 전쟁훈련이라며 이에 반대해서 테러를 했다고 외쳤고 경찰 조사에서도 한미연합훈련이 남북 화해를 가로막고 있다고 종북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한미훈련이 없고 미군 철수하면 이 나라는 한반도 공산국가가 됩니다. 이런 인간을 변호를 한 집단이 민변입니다. 또한 민변은 다들 아시는 종북 간첩 사건 이었던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을 변호했으며 그 변호사 이름은 김칠준 변호사입니다. 김 변호사는 조국 아내 정경심 변호까지 맡았습니다. 민변이라는 이름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줄임말인데 이름만 들어보면 참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빨간 집단이며 북한을 대변하는 조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철진한 북한 노동당, 중국 공산당을 추구하는 수구 꼴통들이 속히 사라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